금 제외하고 네. 또 다른 그 지원 방향이나 정책을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신다면은요? 저희 생각에는 이게 이제 소셜벤처라는 걸 뭐 법이나 규정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실제 현장의 목소리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그냥 가이드라인을 민간 전문가, 그다음 소셜벤처인들하고 같이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과연 사회적 가치를 갖고 경제성을 갖고 혁신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으면 민간에서 먼저 활용을 하고요. 저희는 정책 대상 기업들을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그 리스트를 가지고 그냥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네. 당연하게 예스 되면 그냥 그 되는 거고요. 이거 조금 잘 애매하다. 네. 그러면 민간 자문단들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금전으로 정량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연구는 또 저희가 계속 하고요. 지금 성수동이라고 서울에 네. 성동구 성수동에 그 소셜벤처 밸리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 예. 그냥 그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게 뭐 헤이그라운드나 또는 이제 소셜 그 벤처 온이라는 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해준 건물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있는데 기업이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수단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중기부는 이렇게 지원하겠다가 아니고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저희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그 지원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좀 앞으로 하고요. 지방에 이걸 확산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방 우리 지역에 다섯 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우리를 네. 활용을 해서 그 어떤 지역에 있는 그 소셜벤처도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꿈이 생기는 것만 같고 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만으로도 참 그 벤처 기업인들이나 소셜벤처 분들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벤처 생태계 혁신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